안녕하세요. 자연 기록원입니다. 인스타 핫플레이스인 내원사 계곡을 찾았는데요. 체급이 남다른 참갈견이들이 수두룩했습니다. 물도 맑으니 참갈견이 때 유형이 아주 멋지죠? 인스타에서 유명한 핫플 스노클링은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.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꺽지가 나타납니다. 다시 스노클링 체험하러 출발! 물이 정말 미친듯이 맑고 좋았습니다. 여기가 왜 유명한지 입수해서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.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? 우선 다른 놈이 또 있나 한번 살펴봅니다. 여러분 숨어있는 꺽지 보이시나요? 촬영하러 바로 잠수! 도망가 버리네요. 바로 추격합니다. 곁눈질로 도망가는 모습 귀엽지 않나요? 햇살이 들어오니 더 멋진 계곡 안 모습입니다. 상류 방향으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. 새로운 어종을 발견했는데 워낙 빨라 추적하기 힘드네요. 계속 쫓아가 봅니다. 찾았다, 요놈들. 이 녀석은 쉬리입니다. 진짜 빠르네요. 총알입니다, 총알. 쉬리와 참갈견입니다. 촬영 기술이 늘어 이제는 물속에서도 셀카를 찍습니다. 사실은 얼어 뒤 녹음하면서 보니 다시 가고 싶네요. 스노클링 하기에는 정말 최고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. 참갈견이 수컷은 산란기 때 붉은색이 더 짙어집니다. 워낙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계곡이라 여름 시즌이 지나도 묵은 쓰레기가 정말 많았습니다. 엥? 여기서 때를? 이 포인트 말고도 혼자 치우기 힘든 양의 쓰레기가 곳곳에 많았습니다. 그래도 한 봉다리 청소 완료했습니다.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갑시다. 그러는 여러분이 최고입니다. 내원사 핫플 포인트 풍경 감상하시죠. 계곡 안쪽은 이런 이국적인 느낌입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